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실적입니다. 우리 금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. 하나금융투자가 우리 금융 지주에 대해서 은행 중 가장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금융은 역대 최대 수준인 8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시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가장 돋보이는 실적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. 자, 이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죠. 네, 우리 금융지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네. 상승력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리포트들을 보니까 뭐 러시아 리스크도 그리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. 내용들도 좀 들어있더라고요. 네, 뭐 러시아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원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수입을 좀 많이 해온 부분들이 예. 좀 있고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이 뭐 수출하는 대금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수입이 더 많지 않나 예.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. 대선 충당금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지금 FOMC의 배신 혹은 뭐 그 예상치 못한 뭐 흐름 예. 이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1월 달 진짜 글로벌 증시 혹은 미국 증시를 폭락으로 만들었었던 것은 FOMC가 고강도의 긴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전쟁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? 라는 기대감이 나왔죠. 그래서 그 FOMC를 기대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더 강한 긴축을 하겠다라고 그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근데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뭐 파월이 시장 지켜주겠지. 뭐 파월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? 힘을 내요 슈퍼 파워. 네. 그런 것처럼.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부분들이 있었죠. 그렇죠. 예.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오르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뭐 증시가 오르고 안 오르고 떠나서 금리를 매파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것이죠. 뭐 저는 4월, 5월 달이죠. 5월 초에 0.5% 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7, 80%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예. 러시아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생화학 무기라든지 혹은 진짜 소형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나게 이상한 흐름으로 가지 않는 한 FOMC는 금리 인상을 저는 강하게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작년에 금리 인상을 좀 했는데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이 은행주들이 그 순이자 마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순이자 마진이 엄청나게 지금 다른 은행들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지금 말이 우리 금융지주지 원래 우리 은행이에요. 예. 금융지주사라고 한다라면 뭐 보험 서비스든 증권사든 뭐 이것저것 동시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금융지주는 지금 은행 업무 정도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. 특별하게 추가라는 게 뭐 카드 업무 일부 조금 예. 하고 있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순이자 그러니까 이자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상당히 좀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이번 실적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또 하나가 대출 규제 완화라는 것이죠.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가 그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예. 새로 출범할 정부는 더 그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더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예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얘기가 나오는 건 뭐 80%도 가능하다 LTV 대비 그래서 뭐 80%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60% 혹은 70% 대까지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뭐 경제가 좋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겠지만 뭐 부동산 경기가 조금 개선된다라면 지금 조금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좀 좋다라면 대출을 많이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또 어찌됐든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는 자체는 어쨌든 일반 가계에서의 대출이 좀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금리는 오르고 거기다가 대출 규모도 늘어난다라면 수익성은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죠.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. 하지만 경제가 위축되는 게 내일 당장 위축되는 건 아니거든요. 시간을 두고 위축되는 것이라서 현재 실적 혹은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좀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거기다가 지주사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
계속 반영된다라면 저는 최근에 보면 은행주들이 좀 반등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네.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 고점 때까지 먼저 올라왔고 충분히 지금 같은 흐름이면 우리가 그 11월부터 12월 달 주가 흐름을 좀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주가 흐름은 연출되지 않을까. 그때도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조금 모멘텀 좀 꺾이니까 좀 횡보한 조정을 주고 횡보하는 모습.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예. 올라갔거든요. 지금은 그보다 더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15,000원, 16,000원 돌파 가능성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